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노화학생의 숙제를 좀 만들어줘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이제 학교 다시 개학하고 들어가서 본문 보고 뭐또 시험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미리미리 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프린트물이 나중에 오긴 할 거지만 어차피 본문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내가 전에. 이게 지금 시간이 좀 흘렀어요. 마지막에 제가 건든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봅시다. 지금 현재 정확히 어디까지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뭔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화학생 쪽은 제가 신경을 조금 못 써줬던 게 보이네요. 보자. 마지막으로 추가했던 것들이 잠깐 여기 아니지 않아? 그 밑에 하나 더 있어. 아니구나. 여기에서 지금 통계가 아니라 탐색해서 날짜별로 정렬한 다음에 보면 될것 같은데.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막았다. 프리벤트가 나와 있네요. 그죠? 아마도 여기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아마 겹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문장이 여기 있는지 보면 되는 얘긴데 없을걸? 있네. 아, 없잖아. 하나 파운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꼭 그렇지는 않은데. 오가 본문은 왜 이렇게 따로 빠져 있지? 이거 이미 들어간 걸 거예요. 그죠? 없는데? 얘는 뭐야, 그러면은? 왜 이걸 따로 빼놨지, 내가? 이게 베이직 파일인가, 그럼? 그런가 보다. 이거네, 그냥. 아, 사과.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돼. 맞다. 이제 생각났다. 저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이미 넣어준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추출해서 올려줘야 된다. 이것까지 끝났구나. 오케이. 확인. 얘 사과는 안 해도 돼요. 지울 거예요. 5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학생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를 한 방에 씹어 삼킬 수 있는지 직독치기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노학생 실력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애초에 듣기 실력은 확실히 좀 낮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독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성장을 잘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준다고 하면은, 준 다음에 학생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지도 봐야 될 문제죠. 문장이 너무 길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보고, 이걸 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이거를 내가 외워서 이걸 출력해내겠다면 저는 되죠. 영어를 잘하니까. 노학생은 그게 아닐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so you may fall and get hurt. 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 좀 해보자. 일단 어려운 것좀 뽑을게요. 이걸 이해 못하진 않아. 블링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도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while에 대한 정리도 끝났죠, 저번에. 이거 이해 못하진 않아. 이거 다 상관없이 될것 같다. 다 씹어 삼킬 수 있는 수준이에요. 어렵지 않아. 커스 하나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마저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에 다 해석이 있으니까. 자, 요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5가 본문을 오늘 중으로 죽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것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줘야지. 보자. 추출하죠. CSV 파일로 추출한 다음에 5가 본문 08에 18일자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출해가지고는 담아서 녹음까지 시키면서 다음을 좀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죠. 오가만 할거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anki file은 아니고, 이렇게 하자. 이걸 갖다가 CSV, bulk input으로 넣을 거고, 내가 이미 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덱 만들기, 파일 가져오기. CSV로 가면은 마지막에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 5가 본문 8월 18일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면 카드로서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21이라고 된게 있지 않아? 편성 안 했나, 내가? 안 했나 보다. 덱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 그럼? 321이 없네. 그럼 아예 이걸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낫다. 탐색 들어가서 얘네들이 지금 덱이 어디로 편성된지를 봐야겠네. 덱이 어디야? 그냥 이렇게 갔구나. 그럼 이날 편성된 모든 카드들은 전부 다 수업이 있었나? 15일 날이지. 목요일. 아니야. 그럼 아닌데? 15. 동시간대에 들어간 이 카드들, 얘네들 전부 다덱 편성 새로 해가지고 시험 관련 자료로 넣을게요. 그래서 추가해서 3, 2, 아니 321이 아니잖아. 312라고 왜 저렇게 돼 있지? 뭔가 잘못 들어갔는데? 312가 아니지. 여기도 잘못됐지, 그러면은. 얜 뭐야, 그럼? 9월 15일자. 뭐죠? 24년도 9, 아, 만기가. 생성이 6월. 참, 정신없이 돼 있네, 이것도. 새로 만들어야지, 뭐. 덱 만들기 해서. 2, 2의 1이죠. 텍스트북.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싸그리 다 뺄게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애를 처음에 카테고리 지정하는 것만 잘해놓으면 나중에는 알아서 돌아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돼. 3이 들어갈 일이 아니었는데 잘못 만들었구나 처음에. 이렇게 하고 파일 가져오기를 8월 18일자를 덱은 221로 넣겠습니다. 양면 카드이고 태그는 딱히 없다. 요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간 64개 정도의 것들에 대해서 녹음 작업을 해야겠죠. 지금 들어간 날짜 18일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전부 다 전면부에 녹음 작업을 해야 된다.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요거는 일하게 놔두고 저는 다음 거를 준비를 해야겠죠. 뭐가였단 말이에요. 여긴데 이게 왜안 열려? 여긴데 지금 이제 저게 5가였잖아. 6과에는 뭐가 나온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기까지 할 거야. 그래서 6과 정리를 조금 들어갈 건데, 먼저 할 것들 빠르게 빠르게 주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6과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거고. 이게. 이렇게 해서 두 개짜리로 쭉 긁으면 예문 정리는 끝났고, 그 다음에 요 항에 대해서 에딧해서 페이스 포뮬러 리졸트만 하면은 솔팅을 해도 뒤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싸그리 밑으로 잘라내고, 31개의 문장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이가 모를 만한 그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가도록 하죠. 디퍼런스가 있어요, 일단. 근데 이걸 모르진 않아. 근데 아, 모르지 않아. 괜찮아.
Subject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과목으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제도 되거든요. Subject가 뜻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어 뜻이 과목이 있어요. 아이가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주어도 되고, 주제도 돼요. 이세 가지가 다 된다. 이런 것도 따로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 가지의 문장들을 편성해주면 좋겠지. 인 컨트라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정리 한 번씩 해주고 In addition to 게다가 이게 근데 이렇게 중간에 등장할 때랑 처음에 등장할 때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한데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in contrast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앞에도 나왔고 그다음 foolish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fool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건 바보죠. 이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냥 어차피 fool도 같이 가는 거니까 두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details Greek myth라고 돼 있는데 Greece랑 Greek 이런 식으로 형용사도 알아야 되고 myth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Greece도 알아야죠. 아 그리스. 나 그리스는 못 쓰겠다. GR 이거 뭐야? 이게 그리스야? 어려운데? 그리스 문명. Greek civilization. Greek 자체가 명사인가? 난 물어봐야겠다. 나 이것도 모르겠네요. 써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리스는 영어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그리스가 영어로 뭐죠? 그럼 형용사 형태는 뭐죠? 맞네. 그럼 이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이거는 그리스의라는 형용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데덜리스가 나오는데 이런 건 필요 없고 What about you?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뭐야? 내가 뭐 카필 잘못해왔나? 여기부터 이상한데? Q2 뭐 이런 게 이상한 게 들어갔네. 여기 이런 것들. Why did King 뭐 어쩌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빼야죠. 어딨어? 잠깐. 뭔가 지금 많이 엇갈렸는데? 게다가 여기까진 맞아. 그 다음에.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안 맞잖아. 큰일 났다. 이거 일단 싹다 빼가지고 재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상한 게 들어갔네 중간에 뭐가 안 맞는 게 있네 중간에 그치 여기 하나 빠졌잖아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여긴 맞나?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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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이것도 맞고, 여기까지도 맞을 건데. 여기서부터 안 맞을 거예요, 아마. 여긴 한글이 나오잖아, 갑자기? 아니, 여기 한글이 나오는 게 맞구나. 아닌데? 뭐가 안 맞는데, 지금?
When the wings were ready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만큼이 뭔가 좀 잘못됐네. 아, 괜한 시간.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문장이 아니잖아. Q 이런 애들 빠져야 되고 이런 거 떨어져서 죽었다. 탈출하고 싶었다. 떨어져 죽었다. 이거잖아. 아니고. 여기 있네. 탈출하고 싶었다. 에스케이프만 찾으면 되는데. 어딨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건 두 개는 맞고, 여기가. 이거는 날개가 필요해, 이거잖아. 그 다음에 또 내용이 They are different. 그들은 다르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얜또 이상하네. 없는 애가 여기 있네. 모험심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여기 있네. 훌륭한 발명가였다. 괜한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네. 이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 경고를 잊었다. 이거고 날기 시작했다. 이거고 그다음에 왁스가 녹았다. 이거고 떨어지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이거고 아이고 바뀌었구나. 예. 영어가 먼저 아니야? 그치. 영어가 먼저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깃털을 모아서 날개를 만드는 건데,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있네, 진짜. 그리고 또, 이거는 필요가 없지. What do you think about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그것들은 다르다. 이게 있었어 아까. 이거잖아. 별 희한한 거에서 시간이 걸리네 진짜. 이것도 여기 위쪽으로 빼고 일단 작업하는 공간으로 좀 가져오자. 와 진짜 별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이. 안타깝다. 탑에 가두었다. 이런 내용 있나? 이거네. 그 다음에. 이카루스야? 아이카루스야? 이거 어떻게 읽지? 실제로? Icarus. Icarus. 이카루스구나. Icarus.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얘도 이게 본문일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맞는 게?
그를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했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 이거잖아. 얘네는 의미가 없는 애들인 것 같은데. 이두 개가 퀘스천이고, 다른 두 그림. 이게 두 개가 맞는 거고, 이거는 따로 그냥 딸려온 거고, 얘네는 필요 없어. 얘네가 맞는 거고, 어차피 이게 순서대로 나올 필요는 별로 없으니까, 6과 본문으로 그냥 집어넣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보자고, 뭘 줘야 될지. 원을 좀 줘야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warn me, warn him. 누구에게 경고하다죠? 누구에게 경고했다, 경고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에스케이프. 이것도 어디를 탈출하다라는 타동사라고 봐야 되나? 아니죠. 그냥 탈출하다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디냐? 에스케이프하고 뭐 딱히 뭐가 안 나왔잖아. 요렇게 되고 탈출하다, 탈출했다, 탈출하다의 과거 분사. 그다음에 딱히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shout 같은 경우에도 알지 않을까? adventurous라는 형용사 하나 정도. 모험심 가득한? 요 정도라고 나와야 되나? 모험을 좋아하는 정도? 그다음에 인벤터 관련된 거. 인벤트부터 시작해서 인벤션도 들어가야 되고, 인벤터도 들어가야 되고, 발명가, 인벤션은 발명품, 인벤티브까지. 네, 그건 됐고. 인벤트, 인벤티드, 인벤티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발명하다, 무엇을 발명했다, 발명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excited, 이건 됐고요. forgot 있고, warning, warning도 넣자. 경고. 샤우트로 넣어줘야겠네. 크라이도 넣어줘야 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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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걸 가지고 설마 유치하게 시험 문제를 내진 않잖아. glue them togeth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glue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긴데, glue, glued, glued. 이렇게 해서 무엇을 접착시키다라는 뜻이 있겠죠? 붙이다. 근데 이게 타동사인지도 봐야 돼요. 타동사네, 목적어. 무엇을 붙이다. 스틱처럼 무엇을 붙였다. 붙여진이라고 되겠죠. 근데 이게 접착제도 돼요, 명사로. glue는 뜻이 접착제도 되고, 무엇을 붙이다라는 동사도 되고, 이번에 접착제라는 명사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축적이 돼야 돼. 나중에 공부할 필요가 없이. gather 같은 경우에도 gathered 이렇게 해서 무엇을 모으다, 무엇을 모았다, 모아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deal with도 있죠. deal with 는 무엇을 처리하다? 무엇을 다루다?
leave를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leave left, left와 leave, lived, lived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떠나다, 떠났다, 떠난이 되고 이거는 살다, 살았다, 살다의 과거분사 자동사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그걸 형용사로 쓰진 않으니까 kept him and his son, kept, keep 이것도 알잖아.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쭉 나왔는데 두 개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케뷸러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본문도 있고 그렇다고 본문이 막 어렵냐? 그럼 딱히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는 본문으로서 편성을 할 것이고 08에 18일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육과 어휘라고 해서 편성을 할 거고 일단 오과만 먼저 익히도록 순서를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얘네들은 싹 다 빼가지고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 싹 다 나왔는데 이건 없어도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먼저 보게 만들 수 있지? 내가 나중에 줘도 되는 일인데 잊어먹을 수도 있어서 살짝 불안합니다. 잊어먹을까봐. 지금 현재 5과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는 시간 동안 학생이 어떻게 숙제하고 있는지 좀 볼 건데. Living without smartphones is difficult for many of us these days. 지금 일단은 학생이 숙제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새로 추가를 해서 노아 학생한테 온 게 08에 마지막에 온 게 17일자란 말이에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거. 통계를 보면은 새로 할 게 별로 없어. 3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딱 맞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들이. 하는 양들은 엄청 적네. 이거밖에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왜 그래? 왜 이거밖에 안 하지? 마지막에 한 거는 이건데 66복스밖에 없잖아. 뭐가 적은데 되게. 그죠? 만들어진 날짜로 내림차 순정렬을 해보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 내가 볼 때 지금 내가 보내준 파일을 여기다가 넣질 않은 것 같은데? 봐봐. 이게 내가 지금 15일 날 보내준 건데 여기에다 넣으면은 들어가잖아. 또 카드 추가 안 하고 있었네 또. 또 카드 추가 안 하고 있네요. 카톡에 보내놨습니다. 이러니까 할 게 별로 없지. 근데 그래도 새 카드가 있으니까 상관없긴 해. 여기에다 그럼 내가 전반적으로 카드를 싸그리다 넣어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14, 15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학생 건데 여기다 하나씩 넣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일단 14자는 다 들어갔고 15자리는 오늘자까지 해서 들어갈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없어야 돼 일단. 7일자 없지? 그럼 다 들어간 거 맞아. 없어요. 다 됐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내가 아까 만들어서 새로 추가하려고 했던 애들을 추가해주면 된다. 그쵸. 여기 있는 게 이제 상위란 말이야. 이걸 주면 되겠다.
일단 오늘 새로 추가한 것 중에 6과는 제가 나중에 기억했다가 넣어주는 걸로 하고 일단 5과에 집중하도록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제가 싹다 꾸며가지고 이거를 저기다가 넣을 거예요, 이제. 17일자에다 넣고 나서 새로운 파일을 여기다 넣으면 이제 32개 추가된 거에다가 새로운 폴더랑 생겼죠, 이쪽에. 그래서 얘만 지금 보면 통계가 64개로 잡힌단 말이야. 이게 지금 5과 본문이랑 보케뷸러리까지 다 녹음돼서 들어간 거고, 6과는 나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넣어줘야지. 이건 지워도 되겠는데? 얘왜 계속 해야 되냐? 125개야? 끝난 거잖아. 아, 근데 이것도 내가 생각이 있어서 다 놔뒀을 거야, 아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학생한테 이거를 다 보내놓을게요. 일단 5가 전부 정리 끝났으니까. 8에 17이었나요? 오늘 18일이구나. AP 케이지로 넣을 거고, 2번으로 해서 넣자.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이 최종형인데, 여기에 5가 다 끝났다고 말을 해줄게요. 6과도 다 끝났는데, 5과 소화 되는 거 보고, 6과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새 카드가 몇 개야, 그래서. 지금 168개잖아요. 그럼 8일분이란 말이에요. 8일 동안에 5가 소화하면서 학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랑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6과 들어가기 전에 6과 주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놓자. 오케이. 5과, 본문, 그 다음에 뭐지?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를. 본문과, 어휘 정리해서 녹음하고 전달 다 했음. 6과는 현재 넘버즈에서만 정리해뒀으니 5과 소화하는 거 지켜보고 끝날 때쯤 6과 CSV로 출력하고 녹음해서 전달할 것.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 끝났지? 내가 녹음한 거지? 잘못된 거 없겠지? 생성 날짜별로 봐도 다 나오잖아, 녹음된 걸로. One example is dry eyes. 오케이. 근데 맞죠? 18일자니까. 어휘까지 끝났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요게 좀 필요했어요, 학생한테. 그렇다고 뭐 지금 카드 추가 안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그동안 기아에 허덕였냐, 그럼 그것도 아니라서 완벽해요.